아니 아쉬움이 다른 법이네요. 아! 아니 그나저나 이거 편집 어떻게 해 진짜. 편집하기 가장 짜증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막 아무 말도 없었을 때 네, 뭐 그런 거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제일 짜증나. 어쨌든 퀘스트 해주고 자 이제 다음 퀘스트를 위해서 우선은 정리할 거 정리를 해주고 그냥 아이템 정리하고 뭐 이거 히든박스라고 하기에는 좀 왜 뭐 별거 없는 디라이드 뭐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어휴 역시 재정 정리가 좀 필요하구나. 일단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정리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아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야. 자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웃음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다음번에 또 누굴 만난다 하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미안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노래 같은 거 좋아해. 자 그리고 잠깐만 아 이거 펜던트 펜던트 이거는 공격력 이따 올려. 아니 그대로 못하는구나. 이거는 판매를 할 수 없어.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그 스킬이 있었죠. 스킬 이거 레벨이 몇이었어? 레벨이 9구나. 레벨이 9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같은 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구나. 다만 이제 패시브 스킬은 좀 생각을 좀 해야겠구나. 패시브 스킬을 좀 생각을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내가 마스터리 잘 안 했나? 그거는 마스터리 잘 안 했어. 나눠서 하자. 그 다음에 적용해주고 4개는 이쪽으로 맞춰봐. 기본 공격 마스터리 이제 기본 공격 마스터리라도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일단은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아버지 생각하고 어찌됐건 하드마저도 지금 상당히 저는 OP를 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먼저 군대꺼 해주고 보증과제가 빨리 해줘야 돼. 보증과제 빨리 해줘야 돼. 제가 잘 안된 편으로 캐시 이거 뭐야? 비화의 고고 아카식 레코드 전송기. 누가 사용했죠? 이거 뭐야? 최상급 교보 총편집. 한 시간 동안 아이템 전 25% 경험치 25% 드랍 되니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레벨 10 오른데 되긴 했지, 그치, 뭐. 그러면은, 저는 이 상태로 해주고, 이거 재련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템 일단 보관하는 함을 좀 이용해야겠다. 아이템 보관함, 이용할 수 있나? 아이템 보관함. 자산 관리인한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아, 역시, 이거요, 예. 분명히, 그 아나운서일 거야, 그 아나운서. 아니, 아나운서, 그 성우. 왜, 뭐지?
광고 소개하는 그거 있잖아. 어, 그런 거 입고. 스태미나 회복 아이템 있고. 아, 스태미나 회복 아이템 좀 있어야 하겠는데. 근데 지금은, 어, 딱히, 어, 신경 쓴 건 없어. 계속 바꿔내. 바꿔내. 이거, 이거. 아. 아이템 정리할 게 없지, 말자, 진짜. 아, 은행 입고 불가리 입고 할 수 없다고, 이거는? 아니, 아시겠네. 그리고, 이거 뭐야? 부활장치야, 이거 부활장치. 참인데요. 악랄해요. 이것도 제작재료 같은 것도 몇 개는 얻었어요. 제작재료가 오늘 항상 이렇게 있으면요, 좀, 정리하기가 좀 그렇거든. 그, 로스타카 해보셨던 분들 왜 제작재료하고 또 따로 놔뒀었죠? 예전 업데이트하고 다니고요. 어. 나 기억나, 어. 나 기억, 저 로스타크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 제작재료가 따로, 어, 마련된 게 언제였냐면, 작년에 한, 작년쯤인가, 아마 그때 바꿔,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어, 소울로커트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 상태거든, 소울로커트. 정리가 안 되어있었어,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카운트박스. 다양한 아이템이 뜯을 수 있는 카운트박스. 그 다음에 귀중품 상자.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자, 여기. 오, 뭐야? 이쪽에 그냥 그 랜덤 상자겠지? 어, 이거. 아, 그래도 랜덤 상자네요. 랜덤. 아, 넘어가. 랜덤 상자였네요.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아. 랜덤 상자에서 나르게 조금 힘이 빠지네. 힘이 빠져. 힘이 쑥 빠지네. 오늘 힘이 좀 빠져버렸어. 아, 빠졌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사용. 오케이. 뭐 기관적 코스튬이라든지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아까 제가 어 이거는 그 기관적 코스튬. 이거, 이거 뭐지? 아, 패키지 할 때, 게레이오 오프 패키지? 아, 뭐, 그것도 치고.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일단 뺄거 빼줄까? 뺄거 빼줘야지. 이 정도까지 빼주네.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예. 메인 퀘스트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아 진짜 하드까지 했는데도 어, 이렇게 어, 분위기를 이렇게 말아먹다니 어, 그게 이제 마니아 그 그때 나중에 마니아 나중에 하고 어, 집중해서 메인 퀘스트 어. 이거 하자 섭지탈 강철업 어. 어쨌든 다음 스토리 있다 들어있는 얼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냥 일종의 도시 이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퀘어 같은 게 있긴 하겠지. 미확인 세력과 인카운트 신중히 행동해 주세요. 뭐야 이것들?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 건데? 아,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 거네, 어. 그러면 어, 빨리 어, 중요한 게. 상자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만 어 내가 뭐라고 빠르게 이렇게 하면 정리된 건가? 아, 정리됐겠지. 정리 끝! 아. 자, 디스커스 퍼펙트. 예전에 블루 아카이브 했을 때도요, 혹시 이런 거 내가 한 적 있나 정도, 선택을 내가 있어.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게 많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웃기네요. 얍! 대워지지. 아, 진짜 계속 지금 오피야, 지금. 나 지금 컨텐츠 진짜 다 날아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하는 거는, 어. 아.
나중부터가 낮이네요. 예. 나중부터가 낮이라는 거죠. 점점 지금 오피화 되어가니까 아 힘들어. 컨텐츠 잡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를 수도 없고. 게다가 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좀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슬레이트 같은 거 하나 주문했는데 조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신중하게 고르게 했어. 근데 슬레이트 구입하는 거 있어 좀 그랬었네요. 어쨌든 빠르게 해주고 매직캠은 뭐야? 아 분해 아이템? 헤드셋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메인 퀘스트. 자 어찌할까 저 인형들과의 싸움. 인형의 군대와 맞잡아야 하는 손. 어쨌든 빅 퍼펫과 한판 버려야겠다 여기. 폭발하기 전에 가야겠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서 마무리했었을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알기로 그래. 거짓말 거짓말 아 기억나. 어쨌든 보조 퀘스트도 몇 개 정도 해주고 보조 퀘스트 이제 계속 몇 개 근데 이게 근데 뭐 스페이스키보다는 쥐키가 우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아 왜 그러냐면 얘네가 쥐키 있잖아. 쥐키 누르면은 로스타크에 쥐키 누르면 연타하면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게 스페이스키 누르니까 띠끼거리 소리 때문에 약간 난감해. 어떻게 할까? 나 헬기 쓰고 싶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협력을 좀 해야겠지. 근데 협력 못하게 하네. 협력 안 하겠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쪽도 그래도 의뢰를 아는 남자가 있기에 다행이다. 응당 도와줘야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결국 예. 아무래도 요즘 있잖아요. 정경유착 중에서도 지난 2월달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예. 아무래도 이거 횡령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면은 요즘 아시죠? 예. 공사도 못하게 해주자고 엄격하게 바꿔버리지. 자 어찌되었고 빨리 해주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면 퀘스트 일단 들어가야지. 잠깐만 이쪽으로 적어도 메인 퀘스트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이쪽 안에 있고 아 맞다 수조에도 지금 그게 있죠. 보조 퀘스트 이용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조금 좋겠는데요. 그래도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뭐랄까 나름 좋은 것도 있긴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도요 예. 쓸데없이 이런 보조 퀘스트가 또 좀 줄였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치? 예. 그거는 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도전과제 근데 도전과제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예. 스팀에다가도 좀 해놓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겠다. 어찌되었고 하드 좀 하고 할까? 하드? 아니 근데 지금 시간 관계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좀 잠깐만 그래도 아니 일단은 내가 제가 너무 욕심내면은요 예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지난번에 그 로스타크 할 때도요 예 일을 그르친 것 줄 알아. 욕심부리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템 같은 수리 같은 거 안 하다가 거의 뭐 말아먹을 뻔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예, 웬만하면은 자꾸 웬만하면 내가 역시 앞으로 관리야.
갑자기요. 제네럴이라는 닥터 스트레이크 사실 닥터 스트레이크 생각나게 내 그 색상이 좋아서 이거 뛰었어 갑자기. 몸 상태는 좀 어때? 미리엄 씨가 어깨를 주물러주면 나을 정도? 힘들어 돌아와서 쉬도록 해. 네가 쓰러지면 우리로서도 큰 타격이니까. 미리엄 씨는 어찌 저리 마음도 이쁘실까? 자, 어찌 저리 마음이 이쁘든 뭐든 간에 빨리 갈 거 가져와요. 야, 앞에 음악이 끊어지 좀 불안하잖아. 어찌되었고 이제는 오피니까 그냥 컨텐츠가 날아가야 다시 나이고 건어 테이로가 자, 멋지다 보니 보스를 잡았을 뿐이라고 하니까요. 예, 아시죠? OP에요, OP. 아니, 정확히 오버킬이요. 오버킬이니까. 할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 이제 참고 볼까? 안 그래도 컨텐츠, 메인 스토리가 있어야 뭐,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자, 어찌됐던 간에, 저 빅포 패션이라도 이제, 원래 아시죠? 레이저로는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테크가 테크가 아시리고 그것도 해. 오케이. 너무 심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6시 방향 광장으로 이동해라. 저쪽에 있는 저 광장 맞지? 자, 제대로 놀아보자. 자, 제대로 놀아보자.